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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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사회전 네임매치 우승자는 최연승 씨입니다. 됐다 연승이 형. 내가 아까 얘기한 거야. 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형은 형대로 이게 따로 조직을 만들고 형은 또 우리끼리 있어가지고 천민한테 내가 통수를 왜 맞아? 야 통수 맞은 게 아니고 냈어? 안 냈지 안 냈지 맞아. 이거 얘기하기 전부터 난 얘기를 한 거라서 어? 현민이랑 안 할 수는 없어.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건 두 명이서밖에 못하는 전략이라서 그거를 형이 그냥 빨리 어필해서 써야 돼. 뭘 하든지 간에 현민이의 전략을 이길 수는 없었어. 아 현민이랑 못 이길지 언제 우리가 꼴찌 안 하지 안 할 수 있겠지. 다 끝난 다음에 1, 2, 3, 4로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얘기를 그냥 이렇게 결과로 나왔으면은 그냥 작전이야. 어? 어차피 이 게임이 그런 게임인데 작전이야. 근데 내가 나는 너랑 누나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가서 중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너 천 원 내라. 형 믿고 천 원 내라 했는데 홍준호 그냥 거기서 모르지 거기서 무슨 정의의 사도에 무슨 아 파손 안 했지? 하이파이브. 너 피해서 들어가야 돼. 두 개? 들어가면 뭐하냐 우리 단합도 안 되는데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이번 라운드에 각 해산물 판매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형 냈네? 국민형 3개나 냈네. 20% 판매 상품의 희망가 제시를 진행하겠습니다. 형, 저랑 좀 상의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랑 뭘 상의를 해? 아니. 상의해봐. 지금 같은 걸 파는 상인이라고요. 그래. 얼마 팔 거야? 어? 얼마 팔려고? 5,000원 가자. 5,000원은 과해. 5,000원 하자. 너 지금 얼마야? 얼마냐니? 정하려고 했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너 지금 얼마 벌었냐고. 얘기 안 했어. 너 지금 얼마 벌었냐고. 모르지. 아니 얼마 얼마씩 냈어. 천원. 너도 못 들어. 1라운드 말하고 천원 냈다고? 1라운드 아니지. 그거는 야 너 가. 왜? 얘기 안 할 거지. 왜요? 똑바로 얘기해보라고. 그건 안 되지. 나도 내 사람들이랑 얘기한 게 있는데. 그럼 나랑 왜 얘기해? 같은 거니까. 잠깐만 경훈의 내 사람들은 누구야? 내 사람들 이상민. 아 뭐야 쟤 진짜. 아니 지금 얘기를 해보자 빨리. 천원. 아이씨 알았어. 아, 너 그러니까 네가 일로 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 아 그러니까 네 거는 나도 내가 아는 얘기인데 너 1라운드 가치 얼마 했어? 너 이거 4천원 가치 이거 못 먹었어 우리. 너 이거 얼마 갔어? 나 그대로 갔어. 그 5천원 갔어? 그거 못 먹었어. 못 먹었다 생각해야 돼. 근데 이거 천원 했지? 어, 이거는 이때 못 먹었다니까. 왜 못 먹었어? 나 먼저 들어갔잖아. 3천 했어? 응. 여기 3천 했어. 지금 둘이서 계산하기로는 연승 씨래요. 연승 씨도 마음에 걸려요. 지금 상처 받았죠. 아 그냥 제안을 했는데 다 응해서 나는 오케이를 했던 거지 뭐. 근데 거기가 그게 왜 꼬인 거예요? 그 3천 원 그거는? 원래 그게 너무 커지면은 탈이 나. 그럼 형은 최대 세 개 못 먹은 거예요? 3개. 그럼 3개 빵원 먹었으면 형 지금까지 빵원이에요? 아니지. 그래도 먹은 게 있지 않겠어? 너 그렇게 꼭 사람은 해군 사살을 내야 나 못 먹은 거네? 빵원이에요. 3개를 못 먹었으면 3개가 빵원. 척척 박사. 아니 지금까지 3개 못 먹었는데 형이 여기 지금 2개 쓰셨잖아요. 하나 남으셨다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빵원인 거잖아요. 하나 남았어? 지금까지 빵원이신 거 아니에요. 동민이 형, 잠깐만. 봐봐, 형. 지금 저 들어갔다. 아니, 나가봐. 지금 똑같은 게? 내가 1,000원이고 지금 연승이가 1,600원인 거잖아. 아니, 연승이가 자기는 계속 3,000원 냈대. 그게 임원이스럽다 그거잖아. 비밀 1,000원 냈다 그거잖아. 그러니까 나 생각하는 게 어차피 지금 형은 지금 6개 카드에서 형은 5개 카드에서 그냥 5천만 대도 아니라고 하잖아. 그치? 한 장은 벌어도 되지. 그러니까 이번 4라운드에 형이 3개 있지. 하나하나 해. 나도 하나하나 하고 그러다가 나랑 겹치는 하나에서 내가 1,000원 쓰고 형은 2,000원 써. 경락이라도 남아있지. 응. 다른 애들이 뭐 내는지만 알면 돼. 아니 근데 형
우리 저 세계 차이자 세계에서 우리 멤버만 들어오는 건 불가능하니까. 생선가게 3라운드 희망까지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완전 지금 멘붕이다 진짜. 형 이거 미리 배지는 띄워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나중에 반납할 때 자석만 띄워서 하고 싶게. 야 이 진짜 능력이 안 해. 희망가를 제시해 주시죠. 갈치 1,000원. 갈치 1,000원. 고등어 1,000원 하겠습니다. 고등어 1,000원. 1,000원 하겠습니다. 아니 전 1,000원인데. 의미 없는 드나듦이네요. 다시 희망가를 제시해 주시죠. 1,000원이요. 3라운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갈치의 판매가는 1,000원. 1,000원입니다. 고등어의 판매가는 1,000원입니다. 오징어의 판매가는 1,000원입니다. 생선가게 4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10분 동안 4라운드에 판매할 상품을 결정해 주십시오. 4라운드 시작하나요? 야 시작하자마자 너. 다들 왜 이렇게 그냥 급해. 좀 천천히 좀 해. 시간도 많은데. 하나하나 거지? 하나 좀 이렇게. 지금 진호가 이제 우리가 결의한 대로 했다가 가나다 역순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나도 그럼 믿고 그냥 3천 쓸게. 그 우리가 합의한 대로 썼는데 고등어 못 먹을 줄 알지만 3천 쓰겠습니다. 그 뒤부터 다 흐트러진 거예요. 근데 나는 연승 씨도 괜히 우리 말을 믿고 가다가 펑크가 났는데 물론 이 1라운드 때 펑크가 난 게 타격이 컸겠지만 어쨌든 그냥 저는 이제 마음이 쓰여요. 잠깐 얘기 좀. 아. 무조건 살 수 있어. 그래? 네, 무조건 계산상 은신이 빼면은 그게 아깝게 7분의 8이었단 말이에요. 연승 씨가 좀 떨어지잖아. 근데 그거는 선택이에요. 연승 씨도 나 때문에 그건 3,000원을 냈거든요. 아니, 처음 냈어요. 아니, 처음 냈어요. 연승이 형이 3,000원을 냈으면 이미 연승이 형 꼴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말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배신했어요. 앞에서 저 고등어 오징어. 1라운드 때? 네. 두 개 다? 네. 그러면은 고등어 형, 이번에 고등어 무조건 1,000원 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형 제가 죽이고 싶잖아. 연승이 형이 그걸 1,000원 냈으니까 지금 진호 형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연승 씨 3,000원 낸 거 아니야? 그럴 거야 아마. 오현민 씨 예상대로라면 최연승 씨는 2라운드 고등어에서 1,140여 원의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홍진호 씨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 다 내자. 어, 세 개예요? 응. 다 다른 걸로. 다 털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이놈의 생선들. 라운드에 각 해산물 판매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호 꼴등이 피하는 작전은 백몇십 원 차이 뭐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거는 포기를 해주면 돼요. 같이 안 먹고 1,000원씩 같이 안 먹고 제가 2,000원을 내서 제 거를 n분의 1로 더 나눠서 홍진호가 먹을 수 있게끔. 누나 지금 그 빵 얻는 적 한 번도 없죠? 그러면은 누나랑 나랑 둘이 고등어에서 2,000원 내면은 그냥 5,000원 내면은 진호가 그래 나는 그럴 수 있거든? 상관없어. 연승 씨가 진짜 근데 이건 엄청 수가 없어. 근데 연승 씨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데스매치가 생활이에요. 아 그래. 강하구나. 연승이 멘탈이야. 뭐. 멘탈이 센 것 같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생선가게 4라운드 희망가 제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너 그러면 뭐 낼 거야? 냈어요. 그러니까 얼마 쓸 거야? 지금 분위기 아시잖아요. 무조건 1,000원? 그쵸. 어떻게 해? 자, 응? 얼마 써? 고등어에서만. 네, 김경란 씨. 갈치 1,000원. 갈치 1,000원. 고등어 5,000원. 오징어 1,000원이요.
고등어 1,000, 오징어 1,000. 1,000원. 물가 안정 1,000원. 1,000원 하겠습니다. 여기 1,000원. 보세요. 1,000원. 1,000원. 고등어. 1,000원 곱하기 5. 5,000원. 갈치 1,000원 하겠습니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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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네, 혹시 희망가를 제시해 주십시오. 다 뭐 싸게 팔아야죠. 다 쩌리로 옮겨주세요. 1,000원. 네. 5명. 6,900원이구나. 너 계산 진짜 열심히 한다. 저를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요, 형. 어? 저를 이기려고 하지 마요. 뭘 어떻게 이겨, 너가 아니라. 얼마지, 너가? 지금 동민이 형 그거 하려고 하는데. 체크했어? 아마 우승은 제가 할 것 같습니다. 1, 2라운드 지나가면서 고등어 4,000원, 오징어 3,000원. 어느 정도는 확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니가 1등이래. 유연이가 계산해봤더니 니가 1등이래. 한턱 써라. 아니, 저를 이기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모든 플레이어가 희망가를 제시했습니다. 4라운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징어의 판매가는 1,000원입니다. 김경란, 김경원, 이민선, 장동민, 홍진호 씨는 1,000원의 판매 수입을 올렸습니다. 최정무 씨는 2,000원의 판매 수입을 올렸습니다. 똑같은 거야. 고등어의 판매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4라운드인데. 지금 난 뭐 시크릿 걸리 유독했지? 뭐 뭐로 걸어 마지막에. 그냥 걸어야겠다. 아깝잖아. 고등어에 시크릿 걸어주세요. 뭐 어차피 4라운드인데. 갈치의 판매가는 1,000원입니다. 김경란, 김유연, 장동민, 최연승, 최정문, 홍진우 씨는 1,160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게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어? 뭐? 어?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4회전 네임매치 우승자는 최연승 씨입니다. 됐다, 연승이 형. 최연승 씨는 7,808원으로 가장 높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4회전 네임매치의 탈락 후보는 오현민 씨입니다. 아마 우승은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진호 형 혹은 연승이 형이 갈 것 같고요. 유연이가 계산해봤더니 1등이래. 저를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요. 뭐 어떻게 이겨? 생선가게 4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생선가게 3라운드를, 2라운드를, 1라운드를, 생선가게는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행동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숨겨져있던 두 개의 연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좋은데. 나 좋아. 네? 현빈이나 동민이 형 같은 경우는 지금 연합이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뭔가 겉도는 이미지면서 우승이 목말라 있는 사람이 유현이 형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유현이 형이랑 조를 짜서 유현이 형을 우승으로 만들어볼 생각이에요. 우리 찌찌가 또 뭘? 찌찌가 초보 될 것 같아. 둘이서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둘이 하자. 둘이? 조석 씨랑 또 게임적으로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소수로 움직이면서 머리 쓰고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편이다 보니까 준석 씨가 잘 맞는 것 같아요. 형이랑 나랑 티켓 이렇게 둘이 합치면 여기 12라운드 모든 생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등하면 너무 보장이 없어서 1등 할 수 있어. 왜 1등 못해? 누구든 막을 수 없어. 한 명 연합을 짜서 모든 생선이 들어가서 이거를 다 1,000원으로 써버리면 다른 쪽에서 득점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저희 쪽에서 최고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생명의 증표를 나눠 갖는 걸로. 2인 연합이 12번의 모든 판매 기회를 마크합니다. 그리고 모두 1,000원을 냅니다. 이 두 명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오징어는 1,000원! 오징어는 1,000원! 제가 지금 사실 깽판 놓는 이미지면 저만큼 시선을 딱 그대로 돌려주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완벽하게 같은 전략을 세운 두 명이 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00원으로 깽판 치고 2라운드부터는 다 쳤는데 멜콘 아는 다른 사람들도 1라운드 때 우리가 더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지금 그치 그치 우리 쌍용대로 하는 거 내가 까만 거? 까만 거. 두
둘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세 개씩 마킹하면서 천 원씩 먹으면서 가고 있는데 1라운드 해산물 판매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봅시다. 똑같은 전략이 세 개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 팀, 현민이 팀, 연승이 형. 1라운드에서 세 팀이 맞물렸던 거예요. 너 얘기하고 왔어? 어떻게 알고 있어? 저희는 진석이 형이 안 할 것 같아. 어쨌든 우리는 제 우리 고등어. 고등어? 4,000원. 4,000원. 진짜 1,000원이야. 고등어 1,000원. 고등어의 비밀 걸겠습니다. 고등어의 시크릿 걸었습니다. 우리 돈 많이 받을 거야? 아니 못할 거야? 아니 무조건 5,000원 가구나. 우리 세 명이서 4,000원 내자. 4,000원이요? 제가 배신해도 네 명에서 오는 거고 무조건 저랑 같이 3,000원. 3,000원? 오케이. 무조건. 무조건. 저 오징어 4,000원에 고등 팔아 왔습니다. 오징어? 3,000원. 나 오징어의 시크릿. 오징어의 시크릿? 오징어 1,000원. 그냥 여기 농촌. 아 일단 나도 고등어 만나. 갈까요? 연승이 형 가실 거예요? 한 5,000원 못 안 갈 것 같은데. 나는 1,000원 쓸게. 1,000원 쓰실 거예요? 이 구역 미친놈 나 해결해야지. 1,000원을 깨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는 결국 얘네가 진짜 1,000원만 먹게 만드는 전략을 할 수 있죠. 두 연합의 승부가 갈린 것은 1라운드 탈취였습니다. 최연승 씨가 다른 두 종목에서 3,500원의 수익을 올린 반면 김희연 씨는 탈취해서 1,000원만을 얻었기 때문이죠. 이준석 씨는 최연승 씨가 들어가지 못한 상품에서 1,000원만 내겠다고 선언해 모든 플레이어가 1,000원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즉 1,000원 작전에 다른 연합들이 정말 1,000원만 먹게 만든 것이죠. 아니 지금 얘기를 해보자. 1,000원. 아이씨 알았어. 한층 더 디테일한 작전이 최연승 씨를 우승자로 만들었습니다. 단독 우승자가 된 최연승 씨는 생명의 증표를 두 개 얻게 되었습니다.